기획재정부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 기획재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2022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정부 예산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일단 우리 기존에 정부가 4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냐라는 걸 보면 이렇게 썼다고 하십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 화끈하게 썼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약간 맞아. 하여튼 화끈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조적 문제가 있고 저성장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혁신국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썼는데 코로나 이후에 추경으로만 125조가 나왔어요. 126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려운 난국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쓴 상황이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물론 그 돈을 이제 핵심 과제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 선도 경제에 전환을 한다.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이나 2050 탄소중립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딱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때가 많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추경 같은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이번부터 나오는 말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지금 우리가 재정 수지입니다. 최근 요 한 3년간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 적자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짜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봅시다. 2022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확정이 됐나. 총 지출은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604조 원. 수입은 예상입니다. 예상 2022년이니까 548.8조 원. 적자죠. 조금 약간 적자 그 예산안입니다. 물론 수입이 늘어나면 적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출이 줄거나 일단은 적자로 짰고 다만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죠. 75조 적자, 추경 2021년엔 90조 적자였는데 지금은 한 55조 정도 적자로 가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적자 규모가 축소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정이 얼마나 늘었냐? 이게 지금 604조죠? 이번에 확정된 게.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300조 좀 넘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이 그동안 한 9년에 걸쳐서 300조 정도 예산안이 늘어서 드디어 600조가 넘는 예산을 짜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 50%인데 아마 이 퍼센트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정권을 누가 잡건 뭐 상관없이 앞으로 예를 들면 슈카가 대통령이 되면 야 나는 아껴 써야겠어 하고 야 우리 모두 허리띠 졸라 뱁시다 그러면 나 잘릴 거 아니야. 나 잘릴 거야. 허리띠를 화끈하게 졸라매서 이번에는 40%까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릴 테니까 누가 되든지 아마 그렇게 급격하게 줄이긴 힘들 것 같고 관리를 해야겠죠. 꾸준히 어떤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서 2025년까지는 국가 채무를 50% 후반 정도 수준까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 예산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채무와 통합 수지를 이제 관리하는 보면은 지금처럼 쭉 가면은 순식간에 58% 59% 갈 텐데 국가 채무를 좀 내리고 지금처럼 쭉 가면은 적자가 쭉쭉쭉 될 텐데 적자 규모를 좀 줄여서 이제 통합 수지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예산의 특징이 뭐냐? 이번 정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각 정부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번 정부는 포용적 경제 회복과 도약. 뭐 경제는 어느 때나 가장 앞에 놓을까? 1순위는 경제고요. 특징이 2순위가 여기 있죠. 사람 중심의 선도국가. 한마디로 복지에 좀 굉장히 방점을 많이 두는 그런 예산안의 투자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경제, 2번 사람 중심의 선도국가, 복지.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시면 너무 당연하겠지만 우리 환경 탄소 중립의 12%가 늘어나고요. 많이 늘죠. 뉴딜 2.0에도 8.8%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는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건복지 고용의 8.5% 우리 산업에도 6% 이렇게 네 가지 쪽으로 방향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분야별 재원을 나누는 걸 보시면 지금 보건복지에 작년에 비해서 17조가 늘어납니다. 교육에도 23조가 늘어요. 아마 교부금이 좀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늘지만 가장 많이 느는 게 이제 복지 고용과 교육 쪽에 두 개가 뭐 비용을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600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대부분 비슷한데 일반 행정 공무원 늘어서 그런가? 하여튼 일반 지방행정 요즘에 균형 발전이 중요하니까 지방행정에 좀 돈을 넣어서 그쪽에 도로 깔거나 뭐 그쪽에 건물 짓거나 하는 거를 많이 해서 그쪽이 좀 큰 폭으로 늘 예정입니다. 지금은 2022년도 12대 중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250조 원 정도를 12대 중점 프로젝트에 씁니다. 1번이 당연히 경제 회복과 양극화 K자 대응이고요. 114조가 들어갑니다. K자 대응.
어떻게 좀 줄여보는데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에서 세금을 좀 걷어서 아래에 좀 도와줘서 이 K자 줄이는 게 114조 정도가 되고 뭐 청년 희망 사다리 양극화 대응 뭐 사회안정망 강화 아마 우리 대부분 복지가 여기 들어가겠죠. SOC 만드는데 그런데 114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뉴딜 뭐 앞으로 뭐 한국판 뉴딜 뭐 2.0 뭐 저탄소 뭐 탄소 중립경제 이런데 50조가 들어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 발전이 어려워지니까 시골에 가면은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셔서 그쪽으로 더 안 가게 되니까 이제 지역 발전하는데 85조가 들어가서 12대 중점 프로젝트에 250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화끈하죠? 화끈하죠. 자,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멋있는 말이 많이 써있는데 한마디로 강하게 경제 회복을 하겠다. 두 번째, 강하게 경제 회복을 하지만 K자로 하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K를 위로 올려서 이런 자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극화 대응입니다. K로 하면 안 되고 이 K의 아래 선을 올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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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는 게 중점 분야고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저렇게 하려면은 이제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을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면서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강한 경제 회복에 어떤 내용이 있냐? 너무 길다. 길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일자리 조기 회복 요 지원이 있고요. 문화관광 서비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 많습니다. 내수 촉진, 벤처 생태계 조성, K 글로벌 백신 허브. 이게 또 저의 눈을 사로잡아서 요건 좀 자세하게 봤는데 K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국가 정책이에요. 아마 송도 아닐까? 송도 쪽에 만드는데 지금 2026년까지 2조 원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K 글로벌 백신 펀드를 만들어서 K 글로벌 백신 허브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포용 쪽 회복 K 말고 아래로 올리는 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위로 K자 말고 아래로 올리는 거는 전국민 고용보험. 좋습니다. 좋습니다. 플랫폼 요즘에 긱 서비스 종사자라고 그러죠.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요즘에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저소득은 아니시던데. 고소득이 시사인데 하여튼 저분들이 사각지역에 있으니까 고용보험을 20만 명을 해드리겠다. 임시직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넣는 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돈을 좀 많이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아동 돌봄 미스매칭에서 요거는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이게 되면 참 좋긴 한데 웬만큼 돈을 써서는 쉽지 않긴 한데 하여튼 아동 돌봄 미스매칭 해소하는데 돈을 좀 쓸 예정이고 주거에도 100만 호 우리 공급 늘려준다고 했으니까 100만 호 수준 공급 달성하는데 또 돈을 또 쓸 예정입니다. 물론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1.8조 원이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창업하는 분들한테 최대 2천만 원 지원하는 이런 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년 대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일자리 대책에 5.5조 원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을 하는 그 펀드라 그래야 되나? 이런 저축계좌 있죠. 청년 희망적금, 청년 내일 저축계좌 꼭 하세요. 이 내용을 봤더니 옛날에도 있었지만 계속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 120만 원씩 3년 만기를 하면은 3년 후에 뭐 1,400만 원, 40만 원을 여러분들이 는 거는 3년이니까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정부가 뭐 그만큼을 더 더해서 한 700만 원 만들어주는 이런 자산 형성 지원을 해주는 계좌들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 자원으로 한 1.9조 원 정도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있냐? 군대 가는 형님들을 위해서 장병 자산 형성이 있습니다. 야, 이거 좋다. 장병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는 그 돈 꼬깃꼬깃한 돈 열심히 모아서 적금을 들면은 정부가 돈 좀 더 줘서 75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250만 원을 줘서 군대 병장으로 나올 때 1000만 원 들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요런 사회복귀 준비금이라는 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얼마죠? 병장 월급이? 하여튼 그 병장 월급에서 이렇게 띄어서 내면은 정부가 돈을 더 줘서 나올 때 1000만 원 들고 나올 수 있는 요걸로 이제 뭐 저 갚으면 되니까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받은 분들 이런 거 갚을 수 있도록 사회복귀 준비금을 또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되게 좋고요. 청년들의 주택 지원 뭐 다들 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정부도 이걸 앞장서야 되니까 기후 대응 기금에 2.5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뭐 정부 사이트 들어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부 사이트를 바꾸거나 이런 거 하는데도 돈을 좀 많이 넣겠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넣고 신산업을 선도하고 뉴딜 2.0을 위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겠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빨 꽉 깨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판 뉴딜 2.0에 무려 33.7조를 넣었어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생각보다 크게 넣습니다. 우리 이빨 꽉 깨물고 넣은 거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획은 더 커요. 이번에 30몇 조라는 거고 2022년에 앞으로 2025년까지 치면은 국비, 지방비, 민간 다 합쳐서 220조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빨을 꽉 깨문 꼬리아가 이빨을 깨문 딜이기 때문에 이 뉴딜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220조를 넣지만 곱하기 N배를 해서 한 3배 아마 600조 정도의 효과가 나야 되는 그런 딜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보호 강화, 삶의 질에는 스마트 강군 육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천남 정력 아직도 언제까지 6.25 때 썼던 수통 쓸 것인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을 하는 거기에도 이제 돈을 좀 넣을 예정이고요. 우리 국익 증진전 외교나 이제 가족 행복, 육아 친화 사회 기반 조성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공짜로 맞죠? 그다 세금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요즘 조금 이따 보여드렸지만 코로나 약 하나가 약값이 미쳤어요. 80만 원입니다. 요즘 머크의 그 먹는 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라는 내용이 오늘 슈카월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개당 80이에요. 걸렸어요. 그래서 머크의 먹는 약을 먹으면 뭐 50% 이상 좋아진대. 근데 그 약이 개당 8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이거 1조 어치를 미리 샀어요. 선구매를 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거 지금 사겠냐 안 사겠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당 80만 원. 근데 뭐 안 살 수도 없잖아. 만약에 정말 뛰어난 약이라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어떤 코로나 대응으로 예산이 2.6조 원 백신 공짜로 맞거나 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전 국민 부스터샷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백신을 사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배분을 했다는 거고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어떤 게 있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 내일 저축계좌나 청년 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런 게 있는데 월세 지원도 한다 그럽니다.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물론 소득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청년 대책은 조금 자세하게 봤는데 여러분도 다 혜택을 받고 계시겠죠? 일자리 하는데 5조 원, 자산 형성하는데 1.9조 원, 주거에 6.3조 원, 여러분들의 교육에 9.7조 원, 장학금 받고 이런 것도 국가장학금도 있으니까 막 그런데 들어간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받으셨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 키우는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육아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0에서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영아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제 생각에는 월 300씩 줘도 됩니다. 0에서 1세 아이 1년 준다는 거잖아요. 1년 그 영아 수당 월 30 어디다 써? 300 추천합니다. 300. 400도 가능해요. 아니, 야 이거 지금 20만 명밖에 안 나요. 야 이거 뭐씨, 좋아 뭐 예산 많잖아요. 우리 출산 뭐 예산 많으니까 엉뚱한데 가지 말고 영아 수당 30 왜죠 300. 콜. 아, 이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하여튼 이번에 늘려서 월 30만 원씩 이제 증가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는 이 30만 원이 월 50만 원씩 는다 그럽니다. 근데 한 살짜리에 30만 원 기저귀값밖에 안 돼. 기저귀값밖에 팍팍 늘려서 2025년까지 우리가 돈을 아껴 쓴 다음에 이런 곳에 한 뭐 300 센가?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까지 아동수당은 또 만 7세까지 지원이 됐는데 2022년부터는 한 살 1년 더 늘려서 만 8세까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양육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고요. 8세 미만 83개월에서 95개월 확대됐다는 것과 셋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적극 투자하겠다. 4조 원, 2.7조 원인데 셋째 자녀 둘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둘부터. 둘 남은 애국자지. 셋째가 요즘 어딨어 셋째가. 셋째가 어딨어 눈 뜨고 봐도 없어. 셋째 말고 둘부터 해도 등록금 전액 지원 초, 중, 고. 오케이 콜. 여기까지는 하시고라고 하면 안 되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셋째는 좀 힘들고 둘부터도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지금도 화끈하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예철씨 영화수당 월 50만원 가고 첫 만남 이형까지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 애기 처음 보러 가면은 200만원을 1회 신규 지급한다. 그래서 요걸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육아휴직 할 때 정부 지원금 지금 월 120 나오는데 150만원까지 그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정부하고 회사가 둘 50%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하거나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전용 임대 말고 전용 소유주택으로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는데 나중에 정부가 세금 많이 거두면 임대 말고 소유로 갈 수 있게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판 뉴딜 입전용은 우리가 이빨 꺾여버렸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과 여기까지 주로 내용이었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산을 편성했다 그럽니다. 되게 이색 사업이 많대요. 그래서 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예산 보고에 이색 사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짜잔. 정부가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서 특별히 준비한 2022년 예산안 이색 사업 20선 20개를 다 가져올 순 없었고요. 재밌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기차 많이 타시죠? 충전할 데가 없다? 무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주겠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체국이나 물류사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무선 충전기를
30억이면 몇 대 못 넣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주요한데 많은데 일단 먼저 마중물로 뚫어주면은 좋으면은 우체국도 넣고 대형마트가 자기 돈을 올 테니까 마중물을 뚫는 역할을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선 충전 인프라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자, 요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달까지 갑니다. 야, 여러분들 세금으로 달에도 갑니다. 달에도 진짜예요. 언제 가냐면은 미국에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거기에 주요 파트너가 꼬레아입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나름 잘 만들어요. 주요 파트너 꼬레아가 같이 손을 잡아서 이 한미 국제협력으로 우리나라도 달로 뭔가를 보냅니다. 거기 예산이 198억 정도가 소요돼 있어요. 2020년 7월까지니까 총 2,367억을 투입해서 달까지 태극기 갖고 가나?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달까지 가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도 참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강력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12.4억이 배정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돈을 넣어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나 봤더니 이 전화번호를 샤샥 바꾸는 놈들 있잖아요. 마치 저 이상한 해외 00 뭐 6, 00 뭐 1뭐 이런 데서 왔는데 마치 국내에서 온 것처럼 번호를 변작하는 그런 썩을 아니 그런 놈이 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을 이 활용해서 뭐 전파탄지기를 활용하면은 변작을 못한다 그래요. 그 변작 못하게 하는 거에다가 이제 12.4억 특히 보이스피싱 잡으러 가는 경찰관님들 다 이렇게 출장비 드려야 되니까 뭐 그런 거에서 다 쓰는 12.4억을 배정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대 있습니다. 비대. 이건 비대가 왜 있냐면 그쵸? 여러분들이 군대에 갔는데 비대가 없다고 항의를 많이 했대요. 그런가? 군대 갔는데. 야, 수통도 6.25 수통인데 지금 비대를 항의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신 분들이네. 하여튼 비대 항의를 많이 해서 병영 생활관에 비대 설치하는데 37억입니다. 비대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거칠거칠한 걸로 하다 보면 안 좋아요. 거기 좀 피도 날수 있고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병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그거 막고자 쾌적하게 병영 생활관에서도 이렇게 샥 하면은 깨끗하게 거칠거칠한 휴지로 안 닦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비대를 37억 원을 들여서 비대 하나가 얼마일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겠지? 하여튼 적절한 비대를 병영 생활관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쓸수 있는 날이 아마 곧올 겁니다. 37억을 넣기 때문에.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를 갔다, 지금 갔는데, 가보니까 비대가 있어요. 아, 그럼, 아, 축하형 감사합니다. 이게 그때 말하셨던 11번에 있었던 내 집에 쓰던 비대, 이제 병영 생활관에서 쓸수 있습니다. 국방기상과에서 지원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씻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가면 아마 제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작의 향연, 고 이건희 컬렉션. 이 이건희 컬렉션을 정부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로운 곳에 모아서 모으려면 뭐 건물 빌딩도 줘야 되고 전시들도 줘야 되니까 거기에 5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수의 국보급 귀중품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져서 돈을 좀더 써도 될것 같아. 예산이 한도가 있지만 정말 잘 져서 세계인들이 와서 볼수 있는 그런 관광의 명소가 되면 좋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아니라 서부르 박물관 아니면 뭐고 이건희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건 박물관? 하여튼 뭔지 몰라도 리 박물관이 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 정부 예산안을 보여드렸고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쓰이는 길인데 마음에 드시게 충분히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예산안의 궁극적인 방향은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의 K자의 간극을 줄이는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하는 예산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납세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고요. 무슨 소리야. 납세를 충실하게 하셔서 우리 정부가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